제가 싣고 있는 게 투지스 재즈인데, 이 앞전 뭐 영상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이 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발 일체감이 없어요. 일체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일체감이 없다. 제가 방금 신고 있던 저 조깅화에 비해서 더 일체감이 없고, 지금 이렇게 공을 때렸을 때 발에 전달되는 거, 인사이드 쪽에 전달되는 거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거는 뭐 공을 넣어 존에 맞는 것처럼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뿐이지, 지금 공을 때리면 여기에 맞았을 때 그냥 딱딱한 축구에 맞는 기분, 그리고 약간 고무 쪽을 걸치면 고무에 맞는 느낌,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이걸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거 발을 이렇게 당긴다든지 이런 뭐 이런 플레이를 할 때 공 발끝에 이제 이렇게 딱 걸쳐 저 발끝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걸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단하고 여기가 단단하고 볼이 넓게 형성돼 있어서 이게 그 발을 모아주는 느낌도 없어요. 이게 타이트하긴 한데 모아주는 느낌이 참 신기한데, 착용했을 때 전혀 편한 축구화가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묵직하죠. 굉장히 무게 자체도 뭐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모든 게 묵직하고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구장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아웃솔 자체가 지금 주는 느낌이 폭넓게 자리를 잡고 이 그립을 형성 많이 해준다 하는 건 틀림없어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근데 플레이트 자체는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 같은 경우는 뒤쪽 홀드선도 좀 떨어지니까 신발이 신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발을 들어 올릴 때 이 발을 지금 들어 올리라 그러면 발 이쪽으로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걸 발들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신발 끝하고 발끝을 같이 들어 올려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들어 올린다고 하지만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좀 그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자체가 컨트롤에 가더라도 이 맞는 위치가 발 전체 앞쪽에 들려 있으니까
발 전체랑 발목이랑 다 뻐근해요. 이 상태로 지금. 지금 계속 뭐 지금 이 가까운 거리에서 리바운드 통해서 패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발 앞꿈치를 서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해도 발바닥 전체에서 엄청나게 좀 통증이. 야, 이거는 저림 이렇게 앞쪽 전족부 쪽에서 저림이 오는 거는 이게 그냥 피가 안 통하는 저림이랑 조금 다른 건데. 아, 이거 신발이 지금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사이드 쪽, 여기 사이드 쪽이랑 지금 여기 사이드 쪽이 바닥 쪽에서 지금 통증이 올라오거든요. 신발이 이렇게 해서 이런 굴곡선 같은 것들을 유연한 게 필요한 이유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말이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워낙 단단하게 지금 돼 있어서 이걸 굽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짚는 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신발이 편하진 않아요 전혀. 그 다음에 리프팅을 한번 차보는데, 이건 뭐 리프팅은 사실 기대할 게 없는 게, 이 고무 러버 존 때문에, 이 공을 차면, 진짜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감각이 많이 없어져서. 근데 리프팅을 차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뷰 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이거를 뭐, 스터드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구장에서 쓰기 좋은 뭐 스터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투지의 에지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하실 수 없는 신발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리프팅 차서 테스트 해볼 때 되게 중요한 게 앞쪽에 고무가 워낙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볼이 어디 쪽에 왔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리프팅 테스트 꼭 해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신발 끝 쪽에 맞았을 때 빨간 쪽에 있는 신발 끝 위쪽 정도로 맞게 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이 자연스러운 착각은 없다. 발이 엄청 아프다. 발이 너무 아파요. 이거 지금 물론 뭐 제가 워밍업도 충분치가 않고 또 새 축구화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바닥 쪽으로 지금 엄청 아픈 거예요. 발 언제 발 새끼 말까나 또. 뭐 드리블은 아예 할 수도 없어요. 발이 아파서 지금은. 쉬고 다시 좀 벗었다가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이 상태로는 지금 리뷰를 계속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할 수가. 리뷰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리바운드 소리 때문에 또 시끄럽다고 동네 주민들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마이크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대원사에서 뭐라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거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신차에 그래도 뭐 그냥 서서 패스만 하고 그 다음에 롱킥 뭐 한 몇 개만 때려보고 그러면서 신발 전체적인 감을 좀 익히는데 대강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거를 이제 공의 임팩트가 됐을 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착용을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뭐 인사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공을 찬다 했을 때 작은 움직임, 공을 차기에 필요한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을 반복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서부터 그 피로도가 엄청 올라오니까 진짜 이러면 이게 쉽게 힘들어요. 쉽게 힘들어요. 저는 아마 이거 급히 하거나 하는 동안 못 쉴 것 같은데 움직임 이런 거 말고는 결국에는 뭐 이제 이 2G3G8라는 거는 이 AG 플레이트 자체가 인조 구장에서 어떤 유용성, 그립의 편의성, 그래서 이제 스터드가 너무 높거나 스터드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위험한 요소들 인조 구장에서 사용했을 때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 제품이 나온 건데. 이게 발볼이 넓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신었을 때도 이게 뭐 엄청 타이트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품이 또 발볼이 충분히 넓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뭐 엄청 저림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조구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그립성 자체를 뭐 이게 사실 스터드가 많은 것 자체가 그립을 증가시켜주지는 않죠. 그립을 증가시키거나 트랙션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데 낮은 포지션, 중심이 낮은 포지션에서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스터드가 낮고 많은 걸 우리가 선호를 하는 편인데 이 신발은 뭐 그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신고 있는 상태로 아웃솔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통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지금 우선은 2회차 실착이긴 한데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조금 더 어쨌든 뭐 테스트를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본 바로는 이건 뭐 신기 어려운 신발이다. 쉽게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신발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신고 있으면 느끼는 게 왼쪽 발인 경우에는 요 아치 밑쪽이 지금 붙질 않아요. 슈즈랑 여기도 살짝 그런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여기서 이만큼이 잘 붙질 않아요. 보면 이런 것도 큰 마이너스죠. 이쪽 부분이 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발바닥을 쓰는 거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둔해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엄지발가락 쪽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유연하게 이 터치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바닥이 이제 플레이트가 너무 난다니까 이거 발이 너무 아파서 일단 촬영을 끊고 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그 제가 가끔씩 운동 연습하러 오는 또 리뷰 촬영을 하고 있는 위례 풋살장에서 지금 그 아침에 2차 테스트를 했는데 실착 테스트를 보시다시피 2G3G 에이지입니다. 2G3G 에이지인데
시착 느낌으로는 그 상당히 신기 어려운 신발이다. 예. 그러니까 어퍼가 너무 두껍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너무 두껍다. 지금 느끼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플레이트가 이 두 개의 플라스틱이 지금 이 흰색과 빨간색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이 플라스틱이나 이 쉔크 강성 전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폭이 뭐 다른 푸마 이런 거에 비하면 약 그 10mm 가까이, 1cm 가까이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어서, 편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전혀 편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단단한 것 때문에 운동을 신고 지금 움직이면 다른 축구화를 신고 움직일 때보다 굉장히 더 많은 힘이 가해지면서 그 발의 피로도가 금방 온다. 근데 그 피로도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제 경우에는 우선 새끼 발가락 쪽에서는 전부 다 지금 피로도가 이쪽에서 다 올라와요. 양쪽이 다 공이 똑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플레이트가 지금 넓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뭐 넓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은조구장에서 지금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품으로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조구장 그런 구장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좋겠는가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제가 1차로 오늘 2차를 하게 되고 3차 4차를 가면서 운동 사용을 시간을 늘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괜찮게 오늘도 좀 그게 완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제 2차, 3차를 이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발의 피로가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하고 신고 있다가 결국 벗었거든요.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발볼도 넓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지금 2G 3G에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는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 아니냐,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제가 이, 뭐지, 지금 뭐 결론적으로 보면 돈만 날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발이 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아프고,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쪽은 중요한 게 볼 컨트롤을 하거나 볼 마스터리 훈련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이 발, 엄지발가락 쪽 앞쪽으로 어떤 감각이 형성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발, 공의 발 밑쪽으로 이제 이쪽 그 인사이드랑 이 밑,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을 발바닥으로 긁어야 되는 동작 이런 데에서도 이, 여기에 이 앞쪽 축의 원활한 움직임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엄지 쪽에서 이렇게 발을 놓고 움직이더라도 여기가 단단하게 딱 고정이 돼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볼마스터리 훈련을 하거나 뭐 할 때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는 예를 들면 어떤 정상적인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다. 차라리 그냥 FG나 AG를 신고 테스트를 하게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제품은 실착을 지금 2회 실착에서는 크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신발이다. 그러니까 신발의 어퍼가 두껍고 뻣뻣한 거, 이게 우선적으로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두 번째 본다 그러면 이 아웃솔의 이 스터드의 구조가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지나친 강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인조구장에 특화된 스터드가 달려있는 제품, 그래서 뭐 TF의 킥력 손실을 대신할 만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3차, 4차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신으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